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바라사의 나비옥스 시리즈입니다. 제품 이름은 에바라 푸치또 나베노 요세나베, 한국어로는 에바라 푸치또 전골의 모듬 전골입니다. 에바라 푸치또 전골 시리즈는 빠르고 간편하게 일본식 전골 요리를 단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서 일본 가정주부들에게 인기 있고 유명한 제품입니다. 또 전골 요리뿐만 아니라 우동, 차왕무시 등 여러가지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이템입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다랑어와 다시마로 맛을 낸 모듬 전골이라고 적혀있네요. 본품은 한 개에 1인분의 양이고 총 6개의 비입니다. 제품 뒷면에는 조리 방법과 푸치또 제품의 사용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제품의 조리 방법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분의 양이니 1인분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양을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부 재료로는 본품 2개, 닭다리살이나 닭 안심살 100g, 대파 1개, 버섯 50g, 배추 200g, 당근 적당히, 두부 반모입니다. 부 재료들을 손질해 볼까요?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 버섯은 밑둥만 제거해주세요. 배추는 큼직큼직하게 썰고 당근과 두부는 한입 크기로 적당히 썰어주세요. 재료의 손질이 끝나면 냄비에 물 300ml, 푸치또 나비국수를 2개를 넣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손질된 재료들을 냄비에 차례대로 담아주고 끓여주세요. 끓이는 도중 고기와 야채들이 간이 잘 배이도록 국물을 적셔가며 끓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기와 재료들이 익으면 완성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맛있는 가쓰오부시 국물 냄새에 생강향이 살짝 도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물이 되게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표현하자면 흔히 알고 계시는 가쓰오부시 맛에 다시마의 깊은 맛이 더해져서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끝에서 살짝 생강의 향과 맛이 더해져서 감칠맛이 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끓인 어느 식당 육수 못지않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시기 바쁘신 주부님들께서 참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바라 푸치또 전골을 사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고급 식당 전골요리 수준의 전골요리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제품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